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힘든 1년을 보낸 분들, 아무래도 골목 상권의 상인들이겠죠. 특히 대면 서비스 위주의 부산 자영업자들이 받은 충격은 훨씬 더 컸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 찾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자영업자들을 그러니까 다음에 선거 결과를 한번 보세요. 나는 서서히 올라갑니다만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내가 국회의원 단합 없이 8.5%가 가능한 겁니까? 그죠? 네, 급격한 그걸 나를 노출 안 해서 8.5%이지. 나를 TV에서 정상적으로 쟤들같이 이야기할 기회를 줬다면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인지 아시죠? 40%예요. 아 이건 진짜 양심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만큼 노출 빈도가 그들은 몇천 번이에요. 나는 한두 번이에요. 글쎄 내가 몇천 번 가서 떠들었으면 그 빈도 지지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TV 토론에 내가 앞으로 참여하게 되거든. 그러면은 그 시청률이 한 70% 될 거예요. 몇 번 해버리면 국민들이 다 아이쿠 내가 잘못 알아라. 저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반전을 나는 꾀하고 있다. 드라마가 반전 드라마가 재밌죠. 그죠? 반전. 저도 지난주에 총재님 모시고 그 홍대 앞에 가서 저도 또 같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젊은이들의 열기가 아 그럼요 아주 대단한 코로나 전국이라도 내한테는 다 달라들지 네, 거기 한 30분 전에 미리 가 있었는데 허경영이 언제 오느냐고 젊은 애들이 소통에 물어보고 데이트하다가도 기다리고 데이트하다가 기다리고 네, 네, 그런 일은 참 네, 미지를 좀 느꼈습니다 아, 지금 초등학생들이 제일 내가 좋아하잖아 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년 전에도 25년 전에도 초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이게 애들이 허경영이 1억 준대, 1억 진짜로 준대, 허경영이 준대. 그 1억이 말이죠. 네. 지금은 우스갯소리를 들려요. 우리가 사망의 5단계. 사망의 5단계가 뭐죠? 첫 번째는 저항입니다. 허경영 1억, 첫 번째 저 미친놈 아니야? 이래요. 맞습니다. 두 번째 갈등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사망을 할 때 인간이 가지는 심리학에서 5단계를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갈등이에요. 저 1억 주면 실제 준다면 저 괜찮기는 한데 아주 이렇게 이제 약간 갈등을 해요. 그죠? 3단계는 관심이잖아요. 진짜 줄까? 진짜 줄까? 이제 관심이 바로 의심이죠. 의심단계. 그 다음에는 포기단계죠. 암환자들이. 네? 안 줄 거야. 아, 아니죠. 사망의 5단계에서는 포기 단계인데, 인간들에게는 아, 자기가 의자든 여야정당을 포기하게 되는데. 아, 집권, 집권여당, 자기네 집을 여당을 포기하고, 나를 찍어야 되겠다로 약간 인정 단계, 관심 단계로 들어가요. 그 다음 다섯 단계는 확신 단계, 찍자 이거. 이거 찍어서 돈 받아요. 그래서 약간 허경영이 말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지. 첫 단계에서 지금 2단계, 3단계 정도 와 있어요. 좀 있으면요. 망들어나, 망들어나. 물귀신 작전이 벌어집니다. 왜? 같이 찍어야 나도 1억 받잖아. 니도 좀 찍어. 니 안 찍으면 내가 못 받아. 주변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거야. 주변 사람. 좀 있으면 블랙홀처럼. 그러게요? 아니, 집안에 한 30명이 찍어야 이 호갱령한테 우리가 돈을 받을 텐데. 동조자를 끌어모으기 시작해요, 각자가. 네? 되게 무서운 그래. 힘이죠. 그게 무서운 힘이에요. 나중에는 확인까지 합니다. 야, 너 오늘 호갱령 찍는 거 확실하지? 예, 아버지, 찍을게. 야, 너 사이, 호갱령 찍을 거지? 예, 장인어른. 이런 식으로 확인을 다 해가지고. 야, 우리 식구 30명 다 찍어야 임마. 나중에 우리가 1억 받아. 이게 여기저기서 난리야. 요즘은 시민 학생들, 초등학생들이요. 전단지를 받아가지고 달라고 한대요. 그걸 엄마, 아빠한테 집에 가져가서 이걸 갖다 주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 1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노인네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람이 불어나는데 이게 상상 초월합니다. 그래서 내 공약이 좋은 게 이재명이가 제일 좋아하는 공약. 왜?
그 예산기장에서 부처에서 캔슬 놓잖아. 근데 내것이 국회의원 다 잡아내버리고 하고 싶겠지. 그게 나는 이재명 후보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이야. 국민들한테 주고 싶어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떨거지가 없어. 국회의원이 없잖아. 그냥 정신교육대 경제비상기업하고 100명 새로 뽑아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야. 에? 아마 그 여야 후보도 그렇게 하고 싶을 거야. 근데 거기 국회의원이 딸려있어가지고 그 국회의원을 배신할 수 없잖아. 골치 아플 겁니다. 근데 내 공약은 정확해. 1억 다 줘봐요. 여러분 살펴나. 동국지 없는 세상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